며칠 전에 어느 한적한 지방도 마을을 지나는데 내세울 게 얼마나 없으면 신 넝콜이 늘어진 마을이라 한걸 보고 피식 웃었다. 왜냐하면 나는 칠게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아서이다. 자라는 속도가 무섭고 자라는 길이가 무척 빠른 덩굴 식물이 마구마구 뭐든 타오르며 늘어지는 걸 보면서 인간이 좀 낯서 제어할 필요가 있는 식물이라 생각한다. 그런 칠기, 이른 아침 나서는 박실길 우측에도 어김없이 그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타고 오를 게 없는 곳에서는 능구렁이처럼 땅을 기며 길로 파고들고 있다. 이런 귀찮은 칠개 적은 같은 덩굴 식물이 될 것이고 그것과 어떤 구간은 치열한 사투를 하지만 승리는 칠기 아닌 가시박이 될 것이다. 우리 후손이 자생종 식물을 다양하게 보려면 칡과 가시박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. 2024년 8월 13일